자, 부어봐. 저희가 하는 만두에도 두부는 꼭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저희는 시중에 나와 있는 두부를 쓰지 않고 1시간 내로 수제 손두부를 만들어서 만두에 쓸 예정입니다. 두부가 1시간 안에 가능해요? 에이, 허세 아니야? 1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가 아니거든요, 두부 같은 거는.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인정하고 싶어요. 계란 두 개만 더 이렇게 풀어줘. 아, 미치겠다, 미치겠어. 이 남만두를 찌려면요, 피가 보통은 뭐 밀가루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계란을 이용을 해서 만두피로 사용을 하고. 서울은 달걀을 만두피로 사용한 난만두인데요, 궁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만두라고 하네요. 아까 시작하시는데 두부 만드신다고 그래갖고 못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도와줘도 되지 그거는? 와, 임성근 도전자 허세가 아니네요. 어, 진짜 두부가 만들어졌네. 인정합니다. 예, 예. 결과는 참 좋네요. 닭고기 맛이 참 기분 좋게 두부랑 잘 어울려서 식감도 좋고 맛있습니다. 담음새하고 색감이 너무 아름다워서 기대감을 많이 높였고요. 잡냄새나 소의 누린내 같은 게 나지 않고 푸근하고 향긋한 부드러운 맛있는 만두를 먹었습니다. 아싸. 아싸. 한식 개척 그 세 번째 이야기.